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거리두기 첫날, 최근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의 한 번화가를 취재했습니다. 최근 당진시가 발표한 2035년 도시 기본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5천 명이라는 목표 인구가 비현실적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 마리나항 조성 사업이 최근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당항에 종합 해양 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장의 60%가 주 52시간 근무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충남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만남이 좀 줄어들겠죠. 네, 거리 두기 첫날이어서 더 그랬는데요. 거리 두기 2단계 첫날 서산의 한 번화가를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 호수공원 먹자골목입니다. 활기 넘치던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어둠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밤 10시 평소라면 한창 분주했던 가게들도 손님이 끊겨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호수공원의 한 주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주변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마음은 아픈데 거의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거의 버티는 수준. 사람이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신다고 해야 되나? 네, 특히 요 주변 가까운 데서 터지니까 더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산시는 정부 지침보다 앞선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클럽과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한 번이라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밤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 첫날 서산시는 주요 번화가를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그동안의 방역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방역 체계도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극복해내가려는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코로나19 종식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 동안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를 판가름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 만남과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주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량군에서 추가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청량군에 따르면 8일 오후 자가격리 중이던 주민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 마을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같은 마을 주민 172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 등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시가 2035년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데
이 일부 내용이 주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요. 네, 이 기본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당진시가 2035년 목표 인구를 30만 명 이상으로 잡아놓은 건데 현재 추세와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수립한 2035년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당진시 예상인구는 30만 5천 명. 지금보다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자연적 인구 증가는 주춤한 대신 전입 등 사회적 요인으로 7만 9천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진에 살진 않지만 일을 하는 주간 활동 인구는 4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서산시가 2035년 인구를 19만 9천 명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겁니다. 또 당진 화력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산업을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것이지 규모를 팽창시키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토목사업 중심으로 미래를 계획하다 보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진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 인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성문산단 등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고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개발이 추진되면 목표 인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계획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인구가 뭐 이렇게 최근에 좀 감소하는 극히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2035년에 어떤 계획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수렴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예상한 2035년 당진시 인구는 18만 명으로 당진시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지역 내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먹거리로 유명한 홍성 남당항에 마리나항 개발이 추진됩니다. 요트 등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전망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대하와 새조개 축제가 열리는 홍성 남당항. 제철 수산물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미식가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곳이 해양 레저 관광 명소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한동안 지지부진하다 6년 만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면서 최근 본격화된 겁니다. 다기능어항은 최근 변화된 관광 수요와 트렌드에 대응하여 오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 고유 기능 이외에도 지역에 보유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체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가장 먼저 추진되는 건 마리나항. 방파제를 비롯해 요트 천여 척이 정박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당장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박 시설도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2025년 마리나항이 제 모습을 갖추면 추가 관광객은 연간 7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근엔 민간 사업자의 문의와 현장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민간 투자 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간 투자와 연계해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수산업 중심 어항은 물론 관광, 레저, 휴식 공간으로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해양 관광 거점 어항으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남당항엔 축제 광장과 해양 공원도 조성될 전망.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구만 가지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고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공원이 들어서고 또 마리나항이 만들어지면 관광객들도 또 흡족해할 뿐만 아니라 남당항의 상인들에게는 수산물 판매를 더 확대시킬 뿐더러 남당항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수산물 중심의 항구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 보시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수개월간 적자를 버텨오면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대면 업종은 코로나가 터진 후 지난 10월까지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매출 급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9월보다는 1.2% 늘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2.5%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13개 대분류 서비스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예술, 스포츠, 여가가 마이너스 29.8%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숙박, 음식점 마이너스 15.1%, 운수창고도 마이너스 14.5% 등으로 역시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면 업종이 탈출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8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유행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대면 업종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의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잡혀있던 숙박과 세미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연말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50여 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업장의 60%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25%에 불과했는데요. 직원 수 50에서 299명 사업장에 대한 계도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충북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와 구인난, 매출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립대 수시 2차 경쟁률이 9.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충남 도립대는 수시 2차 모집 인원은 51명이고 접수 결과 49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과별로는 호텔 조리 제빵 학과가 38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요. 소방 안전관리 학과와 작업치료 학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21일이고 내년 1월 정시 모집을 이어갑니다. 충남 도립대는 올해 11월 기준 공무원 70명을 배출했으며 내년 첫 학기에는 모든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충남도 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8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도 내 청년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청년진흥펀드를 설립해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창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펀드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지역금융과 기업 펀딩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활용해 충남형 청년수당 도입이 가능하며 주거와 학자금 부채를 일부 탕감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는 제시된 방안을 검토해 청년 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술인을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올해는 기계조립 분야에서 봉원호 씨와 한복 생산 직종의 이남혜 씨 등 5명을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명장 5명에게 충청남도 명장 칭호와 증서 등을 전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